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.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 인도발이죠. 델타 변이에 대한 감염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위험성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. 사람들이 맞죠.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. 워낙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 전파 속도가 한 60% 이상 높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뭐 70%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.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또 증상이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하대요. 네,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면 그래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요즘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델타 변이 감염자들의 증상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하고 좀 다르대요.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근데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감염자가 좀 달라져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. 왜냐하면 예전에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감염이 됐을 경우 좀 증상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이렇잖아요. 근데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다 백신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별로 증상이 안 나타나고 델타 변이가 특히 그래서 50세 미만에서 되게 위험하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쪽이 50세 미만이 그러니까 접종률도 좀 떨어지고 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서 좀 이렇게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젊은 사람들에게 감염됐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보통은 코로나19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발열이죠. 열이 나고 마른 기침, 피로감, 그리고 뭐 드물게는 몸살 증상, 인후통, 설사, 결막염, 두통, 미각 혹은 후각상실, 그리고 뭐 피부 발진, 손가락 또는 발가락 변색 이런 증상들이 기존의 코로나19 검사, 아니 감염자들의 증상이었어요. 그런데 그리고 심각한 경우 뭐 이렇게 보통 호흡곤란이 오시죠. 그래서 이제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영국에서 40세 이하 델타 변이 감염자들의 가장 흔한 증상이 두통으로 나타났어요. 두통. 열이 아니에요. 나 이상하게 요즘에 계속 머리가 아프다.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인후염, 콧물. 그 다음에 발열이 나오는 거예요. 열이 늦게.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. 증상이 콧물이 자꾸 나오네.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? 코감기 감기 걸렸나? 감기 증상하고 너무 비슷하죠.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열이 나거나 막 이러면 호흡곤란이 오르면 코로나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머리가 아프네. 그리고 콧물이 좀 나오네. 감기 여름 감기 걸렸나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검사 꼭 해보세요. 델타 변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40대 이런 젊은 층에서 이 델타 변이 감염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이렇다는 거. 두통, 순서가 그래요. 두통, 인후염, 콧물, 발열이 나중에. 그리고 요즘엔 특이한 게 그 다음에 후각상실이 온대요. 그러니까 후각은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봐요, 증상이. 굉장히 나중에 나타나거나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잘 안 나타나서 사람들이 감기에 혼동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본인한테 좀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굉장히 콧물이 많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델타 변이 감염일 수 있으니까 꼭 검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.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뭐 그렇게 이제 연령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된 것들도 뭐 그런 것도 있고요.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에 다르게 영향을 좀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이제 좀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몸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좀 우세한 거는 이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델타 변이 증상 이렇게 달라진 부분 그래서 콧물 훌쩍거리시는 분들은 꼭 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